업방식은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로지테. 아, 왜 이렇게 안 까져? 아, 잠시만요. 오케이. 아, 칼 그런 거 필요 없다. 깔끔하게. 깔끔하게. 디자인도 이뻐. 제 거는 이제 갈축이에요, 여러분들. 갈축. 왜냐면 청축 시끄러우신 분들 갈축도 있습니다. 갈축. 다 개봉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오케이. 오, 이쁘다. 오, 봐봐, 여러분들. 진짜. 이야. 진짜 이쁘죠, 여러분들, 키보드. 이거를 이제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. 야, 이게 무선이네. 무선도 되고. 무선도 되고. 진짜 너무 좋습니다, 여러분들. 자, 살짝 이거. 뺄게요, 여러분들. 이게 사용 설명서. 사용 설명서 버리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이 설명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지테 마크. 여기 이거 버리면 안 됩니다, 이런 거. 함부로 버리면 안 됩니다. 자, 빼고 상자도 솔직히 보관도 가능해. 이게 이제 키보드 쓰다가 보관한다. 다 깔끔하게 다 보관. 와, 진짜. 이렇게 보관해 가지고 보관도 가능. 근데 아, 나 키보드 써야겠다. 그럼 바로 하면 바로 꺼내집니다. 한번 제가 까볼게요, 여러분들. 비닐도 포장도 진짜 이뻐. 포장 잘 돼있어. 와, 이거 진짜 짱이다. 역시 로지테. 몰컴할 때 딱 불 끄고. 아주 깔끔합니다. 몰컴할 때 아주 좋은 바로 로지테 갈축입니다. 저는 청축은 이제 시끄러우신 분들 이제 그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음 방해될 수 있기 때문에 갈축 로지테. 소리도 깔끔합니다. 여기 보면 키보드도 올릴 수 있고 이렇게 올릴 수 있고. 한번 제가 한번 무선으로 한번 연결해 볼게요, 여러분들. 이게 바로 블루투스 연결입니다. 제가 한번 연결해 볼게요, 여러분들. 키보드 쓰면 피파 잘 되지. 진짜 기가 막히지. 키보드 불이 들어왔습니다. 자, 키보드 불이 들어왔어요, 지금. 여기 보면 여기 지금 껐다 켰다 할 수 있다, 여러분들. 껐다 켰다. 제가 한번 여러분들 불을 한번 꺼볼게요, 여러분들. 자, 불을 한번 꺼보고. 자, 불 껐습니다. 자, 불 다 꺼봐. 자, 조명 다 꺼. 와, 이쁘죠, 여러분들. 색깔 봐봐. 색깔 봐봐. 진짜 이쁘잖아. 반짝반짝거립니다. 이게 지금 키보드 써보면. 와, 속도 진짜 빠른데? 아, 제가 보여줄게요, 여러분들. 잘 봐요. 와, 렉 안 걸려. 자, 렉 하나도 안 걸리죠? 자, 렉 하나도 안 걸립니다. 기가 막힙니다, 여러분들. 와, 이 정도 속도면 진짜. 블루투스인데, 딜레이 하나도 없고, 렉 1도 없어요. 진짜 유선한 것처럼 똑같아. 무선으로 연결했는데 거의 진짜 그 유선한 거랑 똑같아. 진짜 역시 로지테 키보드. 로지테 G913TK에. 그리고 여기 보면 진짜 이게 디자인도 진짜 이뻐, 여러분들. 보면 슬림하잖아. 좀 약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게 이렇게 안 슬림해. 이게 보면 슬림하잖아, 진짜. 거의 제 얼굴 보면 얼굴에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봐봐, 진짜 슬림하잖아. 또 유선도 가능합니다. 이게 다 이거 지금 있죠. 이거를 개봉을 해. 여기다가 연결하고 이 USB 바로 이러면서 또 이제 배터리를 또 여러분들 충전을 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배터리 보면 여기 보면 배터리 쭉쭉 올라가는 거 보이죠? 이거 보이죠? 배터리 깜빡깜빡거리죠? 여기 깜빡깜빡거리죠? 여기 충전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빼면 충전 안 되죠. 배터리 뺐기 때문에 이러면서 또 충전하면 쓸 수 있어. 이게 충전 시간이 배터리 수명이 40시간. 100% 밝기로 했을 때 40시간. 이거를 켜놔도 안 꺼집니다. 거의 한 이틀 동안 게임을 해도 이게 수명이 안 줄입니다. 40시간 동안. 아, 여기 이것도 있네. 여기다가 이거를 넣을 수 있네. 보면 자, 이게 보면 이게 블루투스 있죠?
이거를 여기 보면 예를 들어 친구랑 PC방을 간다. 키보드를 가져가잖아 보통. 근데 이제 무선을 간다. 여기다 바로 여기다 놓고. 자, 놓고 자, 이렇게 하고 자, 이렇게 챙겨서 자 이러면 가면 돼. 야 키보드 가져왔냐? 야, 난 이건데? 어 난 선 없어. 보통 이제 선이 있잖아. 선이 있는데 나는 이제 바로 키보드 없이 이렇게 막 딱 여기 옆에다가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옆에다가 그리고 PC방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PC방 앉아서 바로 이제 키고 싹 떼고 하고 바로 연결한 다음에 자 바로 켜주고 하면 바로 세팅 완료. 그럼 바로 이제 피파 들어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아 이러면서 AS 당연히 되죠. 이제 전화해가지고 어디가 이제 안 됐다. 아 AS도 싹 가능합니다, 여러분들. AS 싹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자친구랑 같이 있으면 여자친구한테 키보드 자랑도 할 수 있고 여자친구한테 키보드 자랑할 수도 있고 여자친구 딱 이렇게 뭐 오빠 뭐야 오빠 뭐해 이거? 이거 무선이야. 잡아. 야 무선으로 쓸 수 있다니까 진짜. 오빠 멋져. 오빠 저도 한번 써볼게 오빠. 와 오빠 너무 멋져. 오빠 너무 멋져. 이러면서 여러분 자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. 이러면서 또 자랑할 수 있다. 여자친구랑 이제 같이 PC방에 가게 되면 바로 로지텍. 바로 여자친구도 이제 키보드 보고 반해가지고 바로 또 살 수 있다. 이게 보면 여러분들 이거 블루투스 이것도 이제 보면 여기다 껴놓고 바로 충전 가능 이렇게 해서 딱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바로 연결 가능. 이러면서 연결 바로 가능합니다 여러분들. 자 마지막 그리고 설명드리면 네이버에 여러분들 로지텍 G913 TK 치면 바로 합니다. 치면 여기 첫 번째 사이트 보이죠 여러분들. 여기 들어가면 바로 로지텍 제가 이제 쓰는 키보드가 나옵니다 여러분들. 화이트랑 블랙이 있어가지고 화이트랑 블랙 여기서 바로 구매를 좀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. 여기서 가격에 보면 살짝 여기 보면 279,000원 입니다.